저한테 아령으로 패시름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, 오늘 낮에 정말 너무 좋은 느낌으로 제가 훈련을 해서 이거 한 가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보통 아령으로 이두 컬을 하면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. 이게 맞아요. 이게 맞는데, 팔씨름에서는 이 안쪽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, 외측두 쪽이랑 상두 쪽도 쓰거든요. 그래서 수축하는 힘 외에 수축한 상태 혹은 그 전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받쳐놓고 버티거나 밀어올리는 이 방향의 힘들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. 제가 왼팔은요, 운동을 안 해도 30kg 이렇게 들 수 있어요. 오른쪽도 비슷한데, 팔씨름을 해보면 왼쪽은 뭔가 이제 되게 힘이 얇은 느낌, 되게 안 걸리는 느낌, 답답하게 그런 느낌이고, 오른쪽에는 좀 어떤 홈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턱 걸리는 것처럼 좀 편하게 힘이 걸리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수축하는 힘만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고, 이 관절 자체에서 이제 받쳐놓고 전체적인 연계에 의해서 수축하거나 버티는 이 동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은 아령으로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은 이두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죠. 제가 좀 파열 때문에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. 하지만은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바깥쪽에 거는 방식입니다. 바로 이렇게 거는 거죠. 걸어놓고 둘 셋 넷 정말 받쳐놓고 버티고 밀어서 우겨넣는 거예요. 이 바깥쪽을 이용해서 이게 버티고 밀어서 넣는 방식인데,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깨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. 등 쪽에서, 바깥쪽에서 몸 전체로 승모근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받쳐주고 밀어 올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. 여기에 팔꿈치가 빠져서 어깨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깨를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으로 팔꿈치에 걸고 하는 느낌이다.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숨차. 그러면은 제가 중량별로 하는 영상 같이 올려보면서 요거 정말 좋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니까, 여러분 듣고 나시고요, 강해지시고요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